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엄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개일 것 같아요. 일기예보는 비 소식이 있지만 하늘이 약간 파란 빛이 나고 있습니다. 햇님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텃밭에 나와서 아이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드바키아가 비가 계속 오니까 약간씩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할리아도 조금 쓰러지고. 오늘은 제가 다할리아 뒤에 있는 바이솔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 다할리아 옆에 또 이렇게 야생화하고 거미줄 바이솔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 거미줄 바이솔은 제가 이런 식으로 물을 빠지라고 돌로 개어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집 거미줄 바이솔은 이렇게 하나도 여기는 무르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멀쩡하고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보실까요? 이렇게 조금씩 중간에가 물렀어요. 제가 화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은 이틀 이상은 제가 비를 맞추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숫자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다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육이고 바이솔이고 이렇게 그냥 놓고 길러요. 텃밭에서 원목 테이블에 바이솔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솔을 보여주기 전에 저는 또 중간에 이렇게 다른 아이 보여주는 거를 좋아해요. 여기 여러분, 재래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마철인데, 여기 예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겹이 여러분 확실히 강해요. 유럽 재래름보다도 이렇게 혹겹은, 여러분 여기 제가 삽목한 아이예요. 저 테이블에 있는 아이를 삽목했는데, 여름인데도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여기도 혹겹. 혹겹이 확실히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이 된것 같아요. 여기 수레국화가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이만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또 이렇게 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디칸스. 여기 색감은 다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요 뒤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할리아. 제가 다할리아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어제 보여준 색감이 약간 치거디 같은, 치거디 같은 게 아니라 약간 치거디 같아요. 요 아이가 왜 여기서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리 돌아가면은 저 뒤에 바이솔들이 있어요. 여기는 무늬 담쟁이 잘 크고 있어요. 여기도 야생화가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요런 색감도 피었어요. 요 색감도 굉장히 특이해요. 노랑도 아니고 약간 특이한 다할리아. 여러분, 여기 다할리아 정말 아주 귀여워요. 동글동글한 게 모양도 꽃볼도 작고 굉장히 귀여워요. 제가 다할리아를 너무 많이 영상에 올려가지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다할리아를 이렇게 예쁜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바이솔을 한 번도 들이지 않았어요. 저쪽에 있는 벨벳이랑 거미줄 매다이만 들렸었는데, 여러분 보실까요? 긴 장마에 저희 집 바이솔은 여러분 색감이 별로 안 빠졌어요. 물론 색이 빠졌지만 그래도 대체로 색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바이솔 꼬집기를 했는데 여기 의견이 분분했어요. 여기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죽진 않고 이렇게 꼬집기한 바이솔 자구가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겨울에는 굉장히 예뻤었는데 색이 많이 빠졌죠? 여러분, 저희 집 바이솔들도 약간씩 물렀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무르고 있죠? 요 밑에 화엽이 많이 무르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도 좀 화엽이 저렇게 까맣게 무르면은 얼른 다 떼야 돼요. 여기는 그린 솔방울인데 속에 이 자주색이 쑥쑥 올라와요. 이 아이가 정확히 저도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구가 이만치 컸어요. 장마에 제일 신난 아이가 이 아이 같아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러분, 전또 이렇게 기울여놨어요. 여기도 거미줄이 조금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여 놓으니까 여기 거미줄도 아주 잘 무르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주얼리가 조금 밑에 하엽이 무르고 있어요. 여기 벨벳은 제가 한번 대피를 시켰었는데 이번에 열흘 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저쪽에 블랙탑 얼큰이가 됐어요. 여기 제라름은 정말 기특해요. 아주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제라름인데. 그리고 핑크 용얼은 덩치도 많이 커졌고 색도 나고 있어요. 여기 솔방울도 잘 크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아이는 매화바이솔. 매화는 이렇게 다 녹았어요. 바이솔 중에서 장마에 제일 약한 아이가 이렇게 매화바이솔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여기 색감이 굉장히 예뻤던 아이들인데 색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 아이를 선풍기를 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마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 그런 아이를 한번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빨갛던 아이가 이렇게 하엽이 다 시커멓게 물렀어요. 이게 주얼리. 굉장히 예뻤던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장마에 조금 하엽이 많이 무르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여기는 호랑이 발톱이에요. 호랑이 발톱은 제가 이 아이를 삽목이 아니고 독립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장마에 이렇게 성장을 잘했어요. 여기 또 떼어낸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를 쭉쭉 뻗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다른 아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하엽이 이렇게 시커먼데 이렇게 옮겨 심은 아이들 자구를 독립하고 속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또 제라름이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를 갖다가 커팅을 해서 심어놨는데 장마에 잘 견디고 있어요. 제라름이라고 다 또 이렇게 과습에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아이도 혹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핑크 용얼 덩치도 커지고 색감도 잘 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라고사도 아직까지는 잘 견뎌지고 있어요. 기특한 제라름. 이렇게 누렇게 이런 하엽은 빼줘야 돼요. 여기도 여러분 블랙탑인데 하엽 쪽에 많이 물렀죠? 그리고 가뜩이나 덩치 큰 누주는 완전 이렇게 그냥 쫙 벌어졌어요. 여기는 누주 바이솔. 여기 그린 솔방울 그리고 벨벳도 덩치가 이만큼 커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집 이렇게 바이솔들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무르지 않고 그리고 색감도 그다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꼬집겠는데 여기는 여러분 꽃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바이솔 꼬집기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여기는 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 레인보우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자구가 크고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쁜 거미줄. 아우 여러분 기차가 또 오네요. 연화바이솔 이렇게 장마에도 잘 따글따글 크는 연화바이솔을 보여드리면서 기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